네, 썬데이 기타임 시작합니다. 암스테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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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와. 나 이거 고등학교 때? 뭐 그때? 막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막 이게 뭐야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나. 눈알 튀어나와 있는 거. 이거 너무 웃겨. 이거 진짜 핸드메이드죠, 이거. 네, 핸드메이드. 그때 되게 유명했어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이제 유닛이 진짜 간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노이즈가 그렇게 많이 없어. 노이즈가 없어요. 얘는 플레인. 드라이브, 그냥. 드라이브, 레벨. 굉장히 직관적이죠? 와, 이거 너무 귀엽다고. 색깔 봐봐, 색깔. 130g. 아, 무슨 컴퓨터 게임, 오락 게임 같아요. 2D 게임. 와. 그럼 사운드 들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기타맨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 도우미 김병호입니다. 짠짠짠짠짠. 플레인. 암스테르담. 암스테르담 크림. 예. 네. 오. 얘 드라이브예요. 그냥 드라이브. 쌩. 네. 딱 드라이브 유닛으로 꽉꽉 채워, 뭐 꽉은 아니고 살짝 채워져 있는. 네. 네. 그리고요. 진공관 앰프와 이제 물렸을 때 좀 뭔가 손맛이라든지 이런 걸로 극대화를 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짧고 명료하고 간단하게 네, 이렇게 제작이 된 그런 이펙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버드라이브 퍼즈 뭐 느낌으로 그런 것들? 그런 느낌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퍼즈 아시겠지만 네. 요만하잖아요. 네. 이만한 유닛이 요만해. 네, 그래서 암스테르담 크림은 그 이쁘기도 이쁜데 다 요 사이즈예요. 파워 서플라이도 요 사이즈고. 맞아, 맞아. 그래서 이뻤어요 아주. 그때 이렇게 딱 에. 처음에 저도 한 고등학교 때인가 이걸 딱 봤을 때 너무 예뻐가지고 네 그랬었던 기억이 나네요. 에. 네. 근데 이쁜데 좀 비싸요. 작은데. 그쵸. 예. 얘 10 우선은 정가가요 159,000원이에요. 근데 할인가가 135,000원이네요. 할인가도 135,000원. 그렇게 많이도 안 됐고 네네. 할인가도 좀 비싸다. 15% 정도? 네. 비싸다고 네. 좀 느껴질 정도. 왜냐면 우리가 워낙 미니멀 사운드 뭐 무어 오디오? 무어라든지 베일톤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워낙 10만원대 아래로 내려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비싸게 느껴지는 걸 수도 그쵸, 있어요. 그렇죠. 근데 뭐 13만원 정도면 사실 뭐 비싼 건 아니고요. 네. 저가죠. 저가. 근데 이 크기에 비해서 비싸다. 뭐 이런 얘기네요. 네, 플레인 드라이버. 그리고 얘가 지금 빈티지 사운드도 좀 구현하고 이제 퍼즈라고도 생각을 해도 되고 사운드 면에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 감안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딱 12시 방에 놓을 거야. 팬더 앰프고요. 트윈 밸브고요. 업도 조금 있죠. 부스팅이 되죠. 자, 레벨 살짝 줄여보고요. 게인 올릴게요. 되게 오버드라이브 많네요. 네, 되게 오버드라이브. 네, 너무 오버드라이브다. 그냥 정석 그냥. 네, 이쁘잖아요. 이게 좀 툭 튀어나가지고 옆으로. 아 눈알 같이. 네. 개구리 눈알. 이렇게, 네. 플레인 여기 이 애기도 귀여워요 지금. 눈깔 그러네. 두 마리. 네. 딱 아 이게 이파리인 줄 알았더니 드라이브랑 레벨이라고 써 있군요. 네. 써 있습니다. 네, 빨간색하고 이거. 야 이거 간 어떻게 쓰면 좋을까? 이거 좋은데? 자, 오 좋네요. 자 우리 마샬로 한번 바꿔볼까요? 마샬로 3, 고! 원래 마샬에다 하면 좀 게인이 더 먹잖아요. 네. 거기서 거기네. 이게 먹으면 이렇게 퍼즈틱하게 먹고 들은 있네요. 네. 네. 자, 그러면 기타를 바꿀게요. 오케이, 오케이. 방법이 없습니다. 네. 기타를 바꾸는 방법이 있죠. 마샬의 험버커. 예. 오, 이야.
방법이 이거가 있죠. 자, 가볼까요? 어, 잡다배. 와, 근데 좋다. 오우, 너무 빈티지. 너무 빈티지. 깔끔하다. 네. 깔끔한 건 인정. 네. 깔끔한 거 인정. 네. 이 퍼즈틱한 거 인정. 아, 퍼즈, 나 이거 퍼즈 회로를 넣은 것 같아가지고 좀 계속. 같아. 자, 여기에서 우리 폴랄라 리볼버. 자, 지금 이거 드라이브잖아요. 네. 여기에다가 부스터 한번 해볼게요. RC 얍. 리볼브가 깔끔하네. 깔끔해. 깔끔하네. 이런 거 해서 드라이브 살짝 먹인 다음에 하는 그런 사운드에는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해도 괜찮고요. 반대로 해도 되고. 딜레이 걸었어요. 딜레이. 오, 딜레이. 예. 드라이브를 끝으로 하면 네, 이렇게 좀 아무리 그래도 있죠. 찌 잡음이 네. 나요. 좋다. 근데 진짜 잡음이 없는 편이에요. 너무 없는 깔끔하네요. 네. 이게 135,000원? 우리 한 줄평 드릴까요? 한 줄평을 뭐라고 드릴까?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뭐라고 드릴까? 저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플레인 요거트. 나무가 되고 싶은 잔디. 오. 평평. 예. 너무 깨끗한 거 너무 깨끗 너무라는 말이 좀 너무한가? 깨끗한 거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리고 다른 이제 뭐 부스터 TS9 뭐 이런 애들보다 나은 건 뭐냐면 조합을 다른 이펙터랑 조합을 했을 때 잘 먹어요. 예, 그러니까 게인이나 뭐 이런 거를 방해하지 않고 플레인에 그래서 어디나 잘 껴들 수 있는 잡초 같은 네. 친구다. 그래서 넌 나무가 될 수 없다. 뭐 이런 느낌의 예.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네요. 아, 좋네요. 예. 범용성이 조금 좀... 아 근데 뭐 뒤에 백킹이나 뭐 이렇게 짭짭이나 뭐 했을 때 살짝 계속 걸어놓는 거지. 그렇죠. 안 끄는 안 거야. 끄는 거야 안 끄. 몇 대 몇 대랑 7.0 7.5 네. 지금 오랜만에 만난 우리 암스테르담이었는데 되게 반가웠고 너무 귀여웠고 좀 눈이 귀여움 해주고 말투도 지금 귀염귀염 해주는 네.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네.
암스테르담 또 다른 제품 있으면 또 만났으면 좋겠네요. 네, 이거 되게 그러니까 뭐랄까 이 자체로 빈티지하네요. 이것도 오래됐어요. 맞아 네. 맞아. 빈티지한데 이런 막 2000년대 올라와가지고 10년대 2010년도에 딱 이 초반에 나왔던 애니까 아 좋네요. 세련됐는데도 사운드도 빈티지하고 우리한테도 네. 추억이 새록새록 네. 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아유 그럼 이런 애들은 진짜 몇 살 안 먹었구나 이거. 예, 그쵸. 우리는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오히려 얘네 얘가 더 어른이야. 어른이에요. 예. 어른이래요. 어른. 야 얘들이 말 반갑습니다. 네, 오늘 플레인 네, 암스테르담과 함께 해봤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멋진 기어와 함께 돌아올 거고요. 이제 여름에 진짜 건강 조심해야 돼요. 예, 그리고 아직 코로나가 아직, 언제 갈지 네, 몰라요. 몰라요. 네.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네. 겨울에 뭐 또 성행한다고 하니까 네, 긴장을 늦추시면 안 됩니다. 맞아요. 여름이라도 이제 마스크 꼭 사용하시고 살고 더우면 뭐 세수해가면서 마스크 사용하시면 되니까요. 예. 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다음 주에 봐요. 안녕.